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우리의 영화는 오빠 남진 디노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감독 TV. 안녕하세요, 이감독입니다. 2003년 2004년이니 꽤 오래전 이야기죠. 그때 서울 광장동에 있는 호텔에서 크리스마스 갈라 디너 더 쇼라는 제목으로 남진 디노쇼를 했는데 제가 조연출로 참여했어요. 그때 저는 한참 열심히 공연 일을 배우면서 무대를 뛰어다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느 디노쇼와 마찬가지로 관객들은 저녁 6시에 입장해서 7코스의 특선요리 식사 시간을 50분간 가진 후 1시간 반 정도의 남진 송년 디노쇼를 즐겼는데요. 15명의 전문 밴드와 코러스, 10명의 백댄서, 최고의 조명, 음량, 영상 시스템이 어우러져 화려하고 버라이어티한 빅쇼를 보여줬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왜? 제가 참여했으니까. 2004년은 남진 선생님의 데뷔 40주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가슴 아프게 미워도 다시 한번, 임과 함께, 그대여 변치 마오, 이외에도 100개가 넘는 히트송과 70여개의 앨범, 천국의 레퍼토리로 가요사의 대기록을 남긴 거목이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 노래들을 좋아하는데요. 회식이나 친구들하고 노래방에 가면 둥지를 종종 부르고요. 디노쇼 리허설이나 본 공연 때도 백스테이지에서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르곤 했어요. 특히 인과 함께나 모루리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곡입니다. 저도 스태프이긴 하지만 뭐 쇼를 뭐 즐기는 사람이니까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기분 좋지요. 감격스럽기도 하고. 아쉽게도 그때 남진 디노쇼에서 찍은 사진이 PC 하드가 나가면서 다 날아갔고 큐시트도 작년에 이사하면서 다 버려가지고 그냥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남진 형님은 만능 엔터테이너답게 역동적인 모습도 보여주시고 곡에 내재된 감정도 잘 표현하여 관객들에게 듣기 좋은, 보기 좋은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셨는데요. 20대 청년처럼 백댄서들과 현란하게 춤을 추기도 하시고 애절한 목소리로 깊은 감동도 느끼게 한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특히 노래하실 때 특유의 창법이 있으신데요. 그 꺾기 있잖아요.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뭐 이렇게 좀 꺾어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살짝씩 꺾어주면서 부르시죠. 젊은 시절 얼굴도 잘생기셨잖아요. 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신데 60여 편의 영화의 주연배우답게 표정 연기도 좋으세요. 노래하실 때 표정이 살아있어. 되게 맛깔스럽게 노래를 하세요. 그분 데뷔하실 때 엘비스 프레슬리 스타일로 이제 팝도 주로 부셨거든요. 그래서 락앤롤 영향을 좀 받으셨는지 이제 특히 빠르고 경쾌한 곡들이 저는 더 신나고 좋더라고요. 물론 조용한 노래도 뭐 좋은 거 많아요. 그때 기억이 나는데 관객들 디너 식사하시는 모습을 모니터로 보시면서 아이고 잘 잡상, 아이 잘 잡상 뭐 그렇게 그러시는데 구수하고 정겹게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남진 선생님이 세 곡 정도 하시면 게스트가 올라가서 한두 곡 정도 노래를 하고요. 또 남진 형님이 두세 곡 하시면 어린이 합창단이 올라가서 큐를 두 곡 하고 그 다음엔 초대 손님 나와서 축하 인사하고 노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쇼가 지겹지 않도록 후배 가수들이 적절한 타임에 게스트로 나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초반부터 너무 무리하게 달리시면 공연 후반부에 지칠 수도 있는 점도 좀 감안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남진의 송년 디너쇼 더 쇼는 성황리에 잘 끝마쳤고요. 여기서 빠지지 않고 항상 이슈되는 나훈아 선생님과의 라이벌 관계 그 이야기 잠깐만 하자면 1970년대 남진 나훈아, 나훈아 남진 이 두 분이 국내 가요사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르실 때거든요. 원조 오빠 부대를 동원한 제1세대 가수였어요. 호남 대표 남진, 영남 대표 나훈아로서 나훈아 형님이 텔레비에 나오면 경상도 누님들이 야! 오빠! 그러고 남진 형님이 TV에 나오면 전라도 누님들이 야! 오빠! 뭐 그랬다고 저희 할매와 제가 잘 가는 호남 식당의 이모가 정원해 주셨어요. 또 70, 80년대는 정치적으로 용호남이 지역 감정으로 대립된 시기라 경상도 문디, 전라도 깽깽이 하면서 서로 이간질하고 사회적으로 나누는
가르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남진이 폭력배를 동원해서 나훈아를 피습했다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고요. 남진 쌤이 최근에 이제 컬투쇼 라디오 스타에 나오셔서 증언하셨는데요. 라이벌이지만 멋있는 사이였고 서로 존중했다고 하셨어요. 나이는 남진 형님이 6살 많으시고 데뷔 선배입니다. 서로 존중하지만 허물 없이 친하게 지내긴 좀 어려웠고 서로 조심하셨다고 합니다. 또 80년대는 조용필 형님이 등장해 돌풍을 일으켜서 두 분의 명 라이벌 구도를 깬 시기이기도 했어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87년 스타데이트 쇼 프로그램에 남진 나훈아 두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서로 히트곡 바꿔 부르기를 하시며 방송 출연을 함께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시고 두 분의 곡이 함께 들어간 베스트 앨범도 한 장 있더라고요. 어쨌든 두 분 다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시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계십니다. 다시 2003년으로 돌아가 그때 남진 디너쇼 때 팬들에게 준 펜션 이용권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때 그쪽 총감독님한테 펜션 이용권 남는 거 한 장 특별히 챙겨주시길래 받았는데 장롱에 넣어놓고 잊고 있어가지고 까먹어서 못 썼어요. 1년짜리 회원권인데 1년 지나고 이제 기억이 나서 이제 알아내가지고 꺼내서 쓰려고 하니까 이제 기간이 지나서 안 된대요. 하여튼 공연계 초짜인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남진 디너쇼였습니다. 좋은 추억, 값진 경험을 했지요. 자,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매주 1, 2회에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감독 TV